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. 여하튼 짧게라도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료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작업을 조금 하셨죠. 그 작업을 오늘 발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. 근데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셨는데 몇 가지 좀 보완할 사항들이 있고 오늘 중점적으로 할 내용은 이제 하반기에 해야 되는 일. 그냥 계획만 세워놓으면 또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무 활동을 안 하시니까. 하반기에 해야 되는 한 가지, 두 가지 사업은 발굴해가지고 오늘 결정을 좀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이 하신 거를 정리해가지고 지금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제 의견을 넣은 것도 있고 또 충분해가지고 그냥 둔 것도 있는데요. 일단은 그 아래표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. 그죠? 2016년 하반기 일정. 그 사업 중에서 17년. 네, 잘못했군요. 네, 나이를 먹기 싫어가지고. 네, 그 지금 하신 사업들 중에 하반기에 요거는 우리가 꼭 하자 하는 사업을 그 밑에다가 적으시고 그 일정을 언제 우리가 할 건지를 만들어 보세요. 그러니까 추진 일정을 하나 만드는 거죠, 그죠? 네, 그거까지 일단 만드신 다음에 그 표를 이 표를 여기 있는 A4 전지에다가 옮겨 그리셔가지고 그거를 각 분과에서 발표를 하는 걸로. 일단 최종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해하셨죠? 네. 그러면 일단 시작하시고 제가 각 팀별로 돌아다니면서 또 의견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급한데 아까 또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농기계 뭐 이런 것도 필요하네요.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인증을 어떻게 갈 거냐. 뭐 지난주에 어떤 의견들 여기다 내셨지만 여기에 이제 포함해서 여하튼 뭐 일종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, 하여튼 뭐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거를 뭐 사업을 하나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실제 개발은 내년에 되더라도 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네, 연결된 순서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발표하시는 분들이 마이크를 꼭 쓰셔야 돼요. 자, 그럼 생산재 쪽 누가 발표하시겠어요? 계속. 네. 간단하게 한뭐 5분 정도, 3분에서 5분 정도 발표하시면 됩니다. 다른 팀하고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연 생산자 안영민이고요. 우선은 첫 번째로 논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. 사람이 노동력이고 캘수 있어야 하고, 근데 사람만으로는 되게 연을 캐기가 어려워요. 돈도 많이 들 테고, 그 돈, 그 사람으로 한두 명 가지고는 이 작업을 쳐낼 수가 없거든요. 워낙 진흙을 파내야 되고,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포크레인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. 다른 연 농가들도 그러시고, 포크레인으로 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장비 운전을 하려면 포크레인 자격증이 또 필요해요. 근데 이것도 배우시려면 학원에서 한 80만 원을 내고 한달 정도를 배우셔야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이뭐 하루 이틀 배운다고 해서 이거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, 뭐 어디 교육비나 다른 뭐 누가 가르쳐 줄수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교육을 알려주시면 좀더 생산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뭐 한두 푼뭐 80만 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. 잘 경로도 잘 모르시고 학원을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에 많은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
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그 연논에 논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벼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농가도 많이 계시거든요. 항공방제를 했는데 친환경이 아닌 그냥 농약을 뿌린다고 저는 듣고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연 농가가 친환경을 인증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, 그래서 뭐 문제점은 항공방제인데, 뭐 지금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뭐 항공방제를 친환경으로 많이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것 같고, 근데 그 친환경을 인증을 받으려면 이제 또그 경로를 모르잖아요. 다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기술센터 분들이시든 뭐시 분들이시든 그쪽에서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. 바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처리 창고예요. 이거는 개인 농가가 큰 평수를 갖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이거 창고를 지을 때도 많은 비용이 들고 뭐 냉동 창고, 냉장 창고 지을 때그뭐 평수에 따라 뭐 100만 원, 1000만 원씩도 들고 하니까요. 그거를 공동으로 그냥 사용 운영을 할수 있는 전처리 이제 간단한 작업, 뭐 가져와서 흙을 털어내고 씻고 뭐 자르고 그 정도까지만 할수 있고 그거를 이제 또 냉동이나 냉장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작업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 선생님이 장비를 다룰 줄 아는데요. 네,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노하우를 알고 계시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다음에 공동판매자 누가 발표?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저희 공동판매사업단에서는요, 2017년도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생각을 해봤어요. 노부장터하고 인터넷 판매, 매장 판매가 가장 쉽게 저희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노부장터가 지금 6월 달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8월 달까지 축제 기간에 부스를 참여해서 이제 시식도 하고 시음도 하고 또 저희 여기 또 저희 회원 중에는 또 공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차를 만드시는 분도 계세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험이나 이런 것도 좀 하고요. 저희가 시흥에서만 하면 시장이 좀 좁아서 인터넷 판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일단 여기도 처음부터 이렇게 판매를 하면 안 된대요. 그래서 저희가 정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올려서 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. 또좀 해보다가 좀 회원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 조금 이제 하반기에는 쇼핑몰도 한번 만들어봐서 해보고요.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매장 판매가 있는데요. 저희가 매장을 얻는 거는 지금 당장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롤코푸드 매장이나 또 시흥에 있는 홍보관 그리고 지인 매장 이렇게 이제 아는데 예, 컬처인이나 그리고 또365 스토어라고 있어요. 거기다가 갔다가 이제 좀 물건을 놔줘서 좀 이제 반응도 좀 보고 또좀 판매하는 거 봐서 물건 좀 만들어서 갖다 또 넣어놓고 하는 방식으로 해볼 거고요. 하여튼 저희는 만나는 거는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게 아니라 상시 만나야 될것 같아요. 상시 만나서 상품 개발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런 것도 저희가 상품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. 뭐냐면 저희 회원 중에는 족발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. 그래서 족발, 보쌈, 막걸리 이렇게 이제 한번 가봐서 같이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. 또 연잎차도 좀 다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고 쿠키 등 이렇게 식품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. 또연 공예품은 저희 도예하시는 분하고 또 장식품 만드시는 분 이렇게 해서 생각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전체 민간 협력 사업을 할 협의회.
저는 항상 복이 많은 것 같아요. 우리 총무님이 아주 성격도 좋고 참 저랑 잘 맞아서 우리 이번 그 바라지 학교의 아카데미의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성격이 아주 좋으네요. 그 협의회에서는 그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. 세부적인 것보다.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생산자나 생산협회나 뭐 판매 가공 쪽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지만 저희는 어떤 이제 새로이 어떻게 구성을 해보자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. 사실은 우리가 활성화가 되려면 아까도 제가 저기 시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좀 어떤 힘, 파워에 대한 어떤 단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공유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처음에 와서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아직은 잘 이 내부적인 어떤 흐름을 잘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향 결과 우리가 이제 이 수료한 수료생들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초창기에 모임 구성을 해서 협의회 구성을 해서 이제 조직을 만들어야 뭐가 이제 돌아가니까요.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회 구성이 우선 이제 하반기에 논의를 할 것이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협의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활성화 방안을 좀 논의해보는 쪽, 그러니까 생산도 마찬가지고 판매도 마찬가지고 가공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자는 그게 우선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봤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직은 없었지만 그 민과 관이 협력이 돼서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조리학교 같은데 연을 이제 소재로 하는 이제 그 요리 쪽에 그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을 이제 미팅을 한번 해보고 인맥을 동원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거 이제 그 사찰을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 또 호조펄 에코플로레너가 있다는데 저는 사실 이건 몰라요. 근데 우리 총무님이 이제 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방문을 좀 이제 우리 협회가 구성이 되면 방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라든가 업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또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요거는 차후에 우리 이제 회원님들이 협의가 구성이 되면 그때 좀 저기 진행을 해보려 하고요. 그다음에 뭐 이것도 여기에 비슷한 건데 그 인맥을 해서 그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영세하니까 좀 그래도 그 기업체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단 쪽에 있고 산업단지 쪽에서 이제 그쪽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시는 저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산업기술대도 그렇고 산업단지 본부도 그렇고 제가 이제 본부장님도 그렇고 그런 업체를 좀 이제 그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력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. 그리고 이제 그거는 올 하반기로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아웃라인을 이렇게 한번 세워봤고요.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뭐 전문 교육이나 뭐 홍보 그런 쪽으로 가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을 이제 나름 세워봤는데 가장 우선이 되는 거는 우리의 어떤 그런 단합, 그죠? 서로의 어떤 그 배려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 전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협의에 우선 우리가 교육생만이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장 기본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이번에 수료하시는 수료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됐나요? 제가 드려야 되는 당부 말씀까지 네, 다 해주셨어요. 네, 네. 자 발표 다 들으셨죠.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면 이렇게 만들기는 해요. 근데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라도 실행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
뭐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가 모여서 이거 하자가 아니라 분과를 만든 거고, 그러니까 요 분과에서 하여튼 오래 하겠다는 사업들은 잘 챙겨셔가지고 하시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또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구가 안 들어오겠죠. 강의비 받은 청구가 안 들어올 테니까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아마 첫 시간에 제가 강의했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? 제가 공동체에 대한 얘기 했죠. 네.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그냥 보통의 공동체 그런 굉장히 엄격한 그런 걸 생각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공동체잖아요.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공동체인 거죠. 근데 제가 조건을 얘기했죠. 기억나세요? 첫 번째가 뭐예요? 공동으로 가진 게 있어야 된다. 그럼 지금 분과별로 공동으로 가진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. 두 번째, 공동으로 가진 게 무엇인지를 서로가 같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. 세 번째,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나야 된다. 였죠.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된다?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효과가 나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. 그죠? 지금 그거가 무엇인지, 너무 큰 사업, 너무 벅찬 거 말고 가장 우리가 공동으로 해서 전부 다 효과를 낼 수 있고, 그리고 전부 다가 공동으로 잘할 수 있는 사업, 이걸 가장 먼저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. 아주 멋있고 큰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하반기에 꼭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. 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드렸던 항목이 뭐예요? 민주적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누가 그냥 이렇게 가자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충분히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뭔가 결정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요.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이제 제일 마지막이에요. 마지막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랬죠. 그게 뭐예요? 네, 글루라고 했잖아요. 풀.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비공식적으로 서로 많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 협의회에서 하려고 하는 정기 모임 같은 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죠. 공식적인 모임 외에도 계속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차 마시고 뭐 식사하고 뭐 연장되면 술도 한잔하고 뭐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만드는 거가 어쩌면 다른 일들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. 여하튼 한 달이 넘게 매주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. 또 여러 가지 사업들 이렇게 잘 발굴해 주셔가지고 저도 보람 있게 이 학교 교장으로서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하여튼 여러분 모두한테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